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9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사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학생들의 인구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청년수당과 사회진출,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출산율, 자발적 비혼출산 지원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총 32개 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대학생 인구 토론대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생한 현실과 해법을 토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인구 이슈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한편 어제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 대상팀 등 총 8개 팀이 수상했습니다.